빌리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 처음 보시죠? 사전에 섭외를 안 하고 갑자기 당구장을 습격하기로 했는데요. 당구장 사장님께서 이 빌리퀸 촬영을 하는지 모르고 계시거든요. 저도 조금은 짜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리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되고 제가 내려가서 사장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즉석 게임을 또 부탁을 드릴 건데 제가 뺀지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떨려요. 카운터가 어딨지? 카운터야. 이렇게 일로 보내면 된다니까? 앞으로 뒤로 봐줘야지. 네? 아, 잠깐만. 왜 긴장돼? 방구 칠 때보다 더 떨려.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기 수지큐 빌리어드 사장님이 누구신가요? 저희가 오늘 여기 당구장에서 즉석으로 조금 게임을 하고 싶어서 갑자기 저희가 들이닥쳤거든요. 네, 너무 죄송해요. 죄송스럽네요. 뭐 어떻게 촬영 가능하신지 먼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나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주희 씨도 한번 여기 그 대대에서 치시는 분들께 즉석으로 제안을 한번 해볼까 봐요. 즉석 제안이요? 드리면 괜찮겠다. 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게임 중에 너무너무 죄송한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살짝만. 살짝만. 네. 네. 지금 너무 방해가 되나요? 사실은 좀 아 이런 거 무슨 인터뷰? 괜찮다 그래서 너, 아 인터뷰가 아니 아 인터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러 왔는데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치시는 거죠? 네. 아 네. 혹시 누군지 알고 계세요? 마스크 한 번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빌리퀸 아시나요? 처음이에요. 아, 혹시 빌리퀸 아시나요? 아, 그럼 혹시 당구 유튜브 보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예. 혹시 이수근 채널에 저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아니요, 모르실 거예요. 아, 혹시 그러면 어떤 걸라고 혹시 이번 판 끝나시면 저희가 즉석으로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여가지고 되시는지. 네. 아, 괜찮으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잠깐. 울고 싶어요. 내가 왜 무슨 영광을 누리자고. 저분 이제 깐깐하시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와, 이거 언제 이렇게 했어요? 아, 내 몰카였어요? 사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방송 저분들 연기 대상감인데요? 와 대박!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와,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근데 와 대박!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잘하시지? 안녕하세요. 근데 왜 하필 내가 또 저분들한테 말을 건 거네? 네? 아 미치겠다. 웬일이야. 애기 듣고 피해 다녔어요. 어? 저 선생님! 안녕!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도 와 연기 대박이다. 저기 연기 연기자 누구시죠? 연기자 아니세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비를 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강남 3쿠션 당구 모임 강당모라고 합니다. 그 생일이 같아서 우리 동생하고 공호이사 팀입니다. 공호이사. 네. 우리 동생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강당모 멤버고요. 원종찬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잡다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의 패배는 없는 걸로. 예. 화이팅! 부드러워. 미션 좋아요. 초구 한 점 쳤을 뿐인데요. 샷이 굉장히 부드러워. 어, 컨디션 좋으시네요. 네. 나이스. 오늘 주희 씨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못 쳐. 저기 70은 파울인데요. 아 그러네. 어? 네 70은 파울이에요. 쳐도 되는데. 원래 안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고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공 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노란 공이 아까 어렵게 서가지고 알려주신 거. 아 예예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왜 한지 선수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한지 선수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어, 오늘 완벽해요. 오늘 완벽해. 완벽해. 아, 주로 여기서 치시나 봐요. 어. 너무 앞서가면 안 되니까. 줄을 잘못 썼어. 아이고, 두께 실수. 두께 실수. 파이팅! 파이팅!
좋아. 자. 진짜 잘 쳤어 이거. 나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최고 최고. 아. 최고인데. 와. 와. 회전이 죽나? 오, 나이스, 나이스. 야, 힘이 없나? 원래 진지하게 치는 거 봤죠? 네. 근데 얘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까 예능 하신다고 한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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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 투코 투코입니다. 투코예요. 계속 죄송해요. 일단 사과 받았다. 투코로 쳐서 죄송합니다. 예. 예.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좋아. 있어? 야. 하. 가비. 가비.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선수들도 이런 거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아, 저 의도치 않았는데 또 되네. 어? 한 번 더? 어? 한 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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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이건 곤란한데. 모기가 있어요. 택도심 점 빠지면서 자. 아, 좀 아. 야. 자. 굿샷. 와. 저보다 더 많이 친 것 같아요. 됐어. 됐어. 오. 오. 어, 될 뻔 했는데. 형인가? 나야, 너 못 쳤잖아. 나이가 친 다음에. 아, 그럼 났잖아, 여기서. 형이 두 번 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치고 난 다음에 네가 쫑이 났어. 아니, 이거는 맞아. 방송 보고 여기서 비켜 치기 안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네, 맞네. 어찌됐든 파울이에요. 샷. 나이스. 진짜 울고 싶다, 이건. 진짜. 그렇게 빠지네. 이후로 나는 멘붕이 오는 거 아니에요? 좋아. 아, 나이스. 또 빠지나요? 설마. 샷. 좋아, 좋아. 나이스. 자, 샷. 나이스. 깔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뒤돌리기 쳐. 뒤돌리기. 나와요? 네네. 잘 쳤어. 잘 쳤습니다. 한 점 남기면 매너 입꼬리지 않아요? 저분은 저런 거 없어요. 네.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 오늘 긴장을 조금 많이 하셨어요. 너무 잘 치셨어요. 아니, 두 분 더 잘 치셨는데. 주희 씨가 오늘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어려운 공들을. 네. 지난번에 진 게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딱 1패 했거든요. 무패행진을 해야 이때까지. 되는데. 예전에 치시는 거 봤을 때 약간 좀 만만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치시는데. 오늘 너무 잘 치죠. 네. 이게 원래 한주희 씨 실력이에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근데 또 스카치에서 또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경기 쳐보셨는데 빌리킨하고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한준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시네요. 잘 치세요. 탄탄하시고. 아까 몰래카메라도 되게 열연을 해주셨는데. 네. 원래는 되게 네. 팬이신가요? 한준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한준 씨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렇고요. 언젠가 또 시간이 된다면 여기 수지큐에서 한준희 씨랑 한번 게임을 치고 싶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몰래카메라 얘기 드리면서 어떤 네. 기분이 드셨는지 이제 어설프지만 좀 연기를 해봤는데 속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빌리버로서 참여하신 걸 수도 네.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한준희 씨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뭐 LPBA 선수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싶고요. 좀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경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가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수 제가 2005년도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게 제가 부른지를 모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그 클론 강원래 선배님 이제 다치고 나셔서 그 후에 이제 휠체어 타고 복귀했었을 때 이제 나왔던 노래가 있는데 내 사랑 송이라고. 널 보면 내 마음이 아파. 항상 나를 보며 웃어주는 너. 내 사랑 다 줘도 모자란데 아직도 널 힘들게 해. 사랑한다 주희야. 감사합니다. 네.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뭐 계속 함께하면 좋겠지만 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6월에 이제 시작되는 또 LPBA 도전에 좀 더 매진하고 싶어서 떠나게 됐는데요. 제일 아쉬운 거는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또 빌리버 여러분들이 또 3만이 넘기까지 함께 제 여정을 봐주신 나 진짜 안 울려 그랬거든요. 그냥 빌리버 여러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앞으로도 계속 빌리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더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찾아올 때 친정을 또 찾아오는 느낌으로 조금씩 놀러 올 테니까 그때 또 다시 반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5만, 10만까지 계속 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하는 채널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랄게요. 빌리킴 화이팅! 빌리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